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예요. 오늘 제가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릴 건데요. 제목은 순종하기를 배운 요나라는 이야기예요. 요나서 1장에서 3장이에요. 하나님이 큰 바다를 위해 보내셨어요. 파도가 내일로 배를 부서지게 되었어요. 요나는 폭풍을 치는 배 안에 있었어요.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네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요나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스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는 중이었어요. 배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겁이 났어요.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갈 중이라고 말했어요. 날이 물에 던지래요. 요나가 말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폭풍우를 멈추게 하실 거예요. 사람들은 배를 바다의 육지로 가려고 했었지만 바람과 파도가 점점 거세게 칠 뿐이었어요. 소용없었어요. 할 수 없이 사람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그러자 바다가 금방 잔잔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보내주셨어요. 물고기야, 요나를 삼켜라. 물고기 여기 되게 크죠? 화면보다 더 큰 물고기가 있죠. 아주 커요. 실제로 뭐 한 이만하지 않을까요? 큰 물고기는 요나를 삼켰어요. 요나는 3일 밤낮에 물고기의 뱃속에 있었어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큰 물고기는 요나를 마른 땅 위에 뱉어놓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서 저 큰 성 니네로 가라. 그곳에 내가 너의 한 말을 전해주어라. 이제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일어나 느헤미야로 갔어요.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올바른 헌금을 드려요. 말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슬퍼하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은 믿지 않고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도 나쁜 것으로 재충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말라기를 통해 경고하셨어요. 엉터리로 예배드리지 마세요. 하나님께 올바른 헌금을 드리세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쁜 사람들을 죽일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착한 사람이 남은 새 힘을 주실 거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 대로 살려고 하셨어요. 이게 끝인가 봐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럼 안녕. 오늘 두 가지까지 읽어드릴게요. 안녕. 다음번에는 신학을 읽어드릴게요.